네, 안녕하십니까. 차석 PL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HLB 주가 정말 잘 오른 상태로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줬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 주가는 이번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보신 주주님들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꾸준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현재 전쟁 관련 이슈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언급을 꾸준히 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이 HLB는 시장 상황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받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 상황이 나쁜데도 이렇게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현재 위치에서 이 삼각 라인에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단기 목표가를 10만 9천원 선에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이 위치는 전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물량들이 현재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HLB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해줄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으로 인해 오늘 고점을 또 넘어준다면 다음 목표가는 이 전고점인 12만 9천원 선이 될 것이고요. 가격대 도착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라고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듯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진짜로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 상승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 시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말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쵸? 자, 일단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3월 초중반까지는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와줬죠. 동시에 내외국인도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좋은 상태는 맞지만 제가 조심하셔야 한다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HLB의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HLB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이 HLB 그룹 자체가 신용매매 잔고율이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를 하던 개인들이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굉장히 많이 탈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자체가 엄청 깨끗해지고 있는, 클린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세력들의 단기차익 실현 폭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폭락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 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하면서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 HLB 큰 하락도 제가 폭락 전날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영상도 보고 가실게요.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 보시면 하루에 3% 지분 팔아치우잖아요. 어마무시한 물량 나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0.5%의 매도 물량이, 자, 제가 분명 외국인들이 지분 0.5% 이상 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바로 30%가 넘는 폭락도 보여줬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HLB 주주님들, HLB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그리고 매수시기 다시 잡아드릴 건데요. 기존 주주님들에게는 좋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에게는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알려주는 게 사실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HLB처럼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한두 통 정도는 그냥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매수 매도 좀 알려주는 게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는 유튜버들이 요즘에 진짜로 많은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다가에서 매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에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HLB 변동성 자체가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꼭 바다가에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내보시길 바래요. 보통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제가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좀 확인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급 자체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자주 하는 걸 이제는 이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미리 상승과 그리고 하락 시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수급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거래 동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외국인들의 이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관과 세력들의 수급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HLB라는 주식은 전형적인 아래에서 매집을 한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도 주가가 상승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임상 관련 호재가 나오거나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매수를 좀 해주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현재는 이 외국인 그 자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HLB의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세력들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매수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매매 동향을 조금 보시면 거의 4달 동안 외국인들이 HLB의 물량을 14%가 넘는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어마무시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조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수익, 좋은 타점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이 많은 물량들을 시세차익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다시 상승을 시켜서 횡보기간을 오래 만들 겁니다. 주주분들은 그때 수익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도 알려드릴게요. 자, 절대로 이 HLB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망도 그리고 비전 자체도 굉장히 뚜렷하고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HLB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IR 관련 기대감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로 가남신약 미국 보험사에서 처방 예상 목록의 등재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었어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분명 신약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주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수익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임상실험도 더 남아있고요. 그리고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도 남아있습니다. 재료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상승 재료가. 심지어 이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은 일정 자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들이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잠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HLB 신약 허가 신청도 본격화가 또 시작이 됐죠. 현재 미국에 이어서 이 유럽에서도 간암치료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고요. HLB의 미국 자회사 이 엘레바가 유럽 제약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또 했습니다. 허가 후에는 3개월 내 본격적으로 미국에 판매를 또 시작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엘레바와 같이 미국 38개 주에서 이미 판매 준비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유럽은 또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간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제대로 공략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사실 손실 보는 것 너무 아쉽잖아요. 수익을 못 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투자 자금 10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고요. 매일 이렇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은 좀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H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 이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집주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